조선업,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 기초 산업.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설 곳을 잃었는데, 숱한 위기 속에서도 지난 30년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기업, 뛰어난 품질로 대한민국 기초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강희준 대표의 성공 비결을 소개한다. 강희준 대표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충남 당진. 분주히 돌아가고 있는 기계들이 뭔가 쉬지 않고 만들어내고 있는데, 공장 곳곳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이것의 정체가 궁금하다. 돌에 가드레일, 또 철탑용 볼트너트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송전탑, 각종 철탑, 선로, 가드레일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각종 볼트와 너트를 생산하고 있는 이곳. 다양한 재료들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볼트와 너트. 안전에 대한 중요성만큼은 어떤 부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 그래서 강 대표는 아직도 일일이 눈으로 각 공정을 확인한단다. 구로공단의 작은 점포에서 처음 볼트와 인연을 맺은 강 대표. 젊은 시절을 볼트로 불태웠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강 대표의 젊어서 한 고생이 결실을 맺은 걸까? 그렇게 땀 흘린 젊은 시절의 노력이 연매출 500억 원에 이르는 건실한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가장 큰 디딤돌이 되었단다. 공장으로 들어오는 거대한 트럭, 25톤 트럭을 가득 채운 이것은?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볼트하고 너트하고 이제 찍기 위한 그 원 소재입니다. 자재.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나 보이는 양. 한 다발에 보통 2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12다발 정도 해서 대략 한 25톤 정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곳으로 운반되는 원자재의 양만 해도 한 달에 약 1,500톤. 하루에 생산되는 볼트와 너트는 약 45톤이나 된다고 한다. 운반된 원자재는 다양한 단계를 거쳐 볼트와 너트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선재가 들어와서요, 처음에는 담조를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형을 해서, 세 번째는 완제품을 해서, 다섯 번째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먼저 원자재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볼트의 모습으로 성형한 후, 가장 중요한 과정인 나선을 만드는 공정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불량품 점검을 위해 볼트와 너트를 자동으로 체결하는 과정을 거쳐 진정한 한 쌍으로 탄생하게 된다. 쉬지 않고 열심히 돌아가는 기계들이 만들어내는 볼트와 너트. 전 공정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정. 볼트로 그 열처리 공정입니다. 볼트가 약한 거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강하고 질기게. 성형된 볼트를 880도씨의 강한 열로 가열한 후, 40도씨의 물로 급속 냉각하는 담금질 과정을 거친 볼트는 건축물의 엄청난 하중을 이겨내는 견고한 강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튼튼한 볼트와 너트로 직접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한 업체. 직원들 모두 열심히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데, 건축 자재용 단열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프렌지 볼트를 이용한 건축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드레일 생산부터
건축에 사용하는 단열재를 만드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이곳.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은 강 대표 업체의 볼트와 너트를 이용한다. 꽤 오랜 기간 이어진 인연. 이곳에서는 왜 강 대표의 부품을 고집하는 것일까? 무엇보다 품질과 납기에 있어서 믿음과 신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의심 안 하고 30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부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는데 다양한 인증으로 공신력까지 얻었다. 무관심은 적이라는 강 대표의 신념을 따라 가능한 많은 시간을 직원들과 직접 부대끼며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 고향인 당진의 터를 잡은 강 대표 당진의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인들과도 꾸준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뭐 어쨌든 도와주려고 하고 일자리를 계속 고용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로 인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되죠. 성공의 결과를 나누면 더 큰 성공이 되어 돌아오는 법. 그리고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회사 제품이 볼트너트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5일 꺼지지 않는 불꽃을 닮은 강희준 대표의 열정이 영원하길 응원한다.